청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12월 중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탄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아이패즈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아이패즈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시장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 표창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아서 앉아서 주셨는데. 표창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미디어문화과 지방행정조사 안용진의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대독. 표창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기획과 지방행정조사 이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장님과 수상자께서는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죠?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10진법에는 1, 2, 3, 4, 5, 6, 7, 8, 9에서 10이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디셈버가 원래 10인데 10 딱 끝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원력을 하다 보니까 제뉴리, 페브루리가 이게 마취하면은 3월이 세상에 처음으로 첫 출발해서 출발하는 1월달이었는데 제뉴리, 페브루어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다 뒤로 밀려가지고 9월달이 11월달이 되고 10월이 12월 되고 해서 다 밀려났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 해의 마무리가 12월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주역에서는 원형, 이정, 그래서 모든 것이 마무리 소생을 하고 형통을 하고 이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오는 가을을 지나서 정숙하고 조용한 그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조용히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그 한 해를 또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다음 한 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바쁜 행정적으로 또 그 바쁜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내가 좀 물이 좀 있나요? 물 좀 하세요.
브라공지 과장님 거였구나. 경제 자유 구역이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좀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한 소신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 자유구역 청으로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뜻하지 않게 발령이 나서 오고 싶지 않은 곳을 왔을 수도 있는데 오는 그 첫 발걸음은 임명장을 받는 첫 순간은 내가 경제 자유구역 청에 가서 대한민국 인천시의 미래를 열어간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다짐을 다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은 하나의 사람이 일을 할 때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을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할 수가 있다. 삶의 가치를 의미를 매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즐겨 쓰던 그 그림 하나는 고갱이 그렸던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이티 섬에 가서 이제 사람의 희로애락,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죽어가는 노년의 그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항상 나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지금 나는 무엇이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늘 갖게 됩니다. 저는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정책과 공약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초인류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그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담는 일들을 바로 경제청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갖게 되는 일종의 사명의식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신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제도와 국가와 또 하나의 그 시스템들이 명멸을 해갔지만 그런 것에서 하나의 그 공통적인 다양한 세상의 나라와 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쭉 흘러온 그 과정을 되돌켜 볼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자들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서 아래로 많이 흘러왔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특히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견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저 위에 태양을 놓고 하늘을 놓고 하느님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것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남미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해서 1등을 차지하면은 그 우량한 청년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죠. 하늘의 제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죽기 위해서 1등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저 하늘에,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점점 국가로 또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에 역행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탄을 하고 비난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해를 하고 또 함께 그러한 그 역사적인 큰 흐름 줄기에서 나의 사고 방식을 하나씩 그 정립해 가고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안 속에서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할 때에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는 내가 어떻게 이 구체적인 현안에서 방향 설정을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하나의 인천의 초인류도시를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맨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이러한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가 대풍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했느냐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중국을 꼽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지만 한 1820년 정도까지는 중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 1770년대 18세기 말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면서 중국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나라의 중국의 힘이 서양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거나 제도와 사상 이런 측면에서 서양이 지배하는 지배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래서 그 이후로 쇠락의 길을 걷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문화혁명 시기를 거치고 대약진 시기를 거치고 하면서 저렇게 잠자고 있다가 개방개혁을 주창을 해가면서 다시 세상에 눈을 뜨고 떠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늘 기억을 하는 것은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국에 가시면은 늘 중국에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하고 한 수 아래로 보고 이제 중국을 얕보기가 쉬운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곧 뒤바뀐다.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는 실제 그럴까라고도 생각하고 뭐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던데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무엇부터 기억하냐면은 왜 이렇게 왜 머리를 잘 안 감았지 이런 거 그죠? 그리고 형색이 이렇게 깨끗한 느낌을 덜 받았던 거 이런 것들로 주로 중국을 이해하고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벌써 우리가 21세기 지금은 우리가 딱 중국을 볼 때 그 느낌은 상당히 그리고 거의 완전히 변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한반도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 1945년에 해방 맞이할 때도 그 어떤 산업의 시설들이 북한 위주로 다 되어 있었죠. 우리가 남한 쪽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 김대중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때까지 전력이 위에서 이 개성 한성에서 전력을 공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50 총선거가 일어나고 3일 뒤에 13일에 전기를 끊어요. 그죠? 북한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산업 기반이 훨씬 더 북한이 살기가 좋았었다.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출발해서 대한민국 체제가 딱 개발을 해서 그 당시 48년, 50년, 45년, 46년, 78년 이때만 해도 영국 기자가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기를,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때예요. 이게 가망이 있는 나라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신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분열하고 싸우는지, 두 명만 모이면 세 개의 당이 나온다. 두 명이 모이면 마이 파티, 유어 파티, 아워 파티에서 세 개의 당이 나오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평가를 내리던 때가 불과 60년, 70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남북한이 중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청소년들, 남북한의 청소년들의 키가 17cm가 차이가 난대요. 평균 신장 키가. 그러면 이게 인종이 달라졌다라고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달라진 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제력 비교, GDP, 이 모든 거에서 남북한 체제는 자유의 측면이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제 비교가 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죠.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저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남북한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모아지는 거의 합의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경제적인 인센티브예요. 다 똑같이가 아니고 잘한 사람에 대한, 그렇지, 그것에 대한 그 능력과 공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죠. 그것을 개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주었다는 것에 그 핵심 키워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데론 에스모글로하고 제임스 로빈슨 이 두 학자들이 쓴 그 책에도 잘 나타나 있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정확한 번역은 어떤 국가들은 왜 실패하고 어떤 국가들은 왜 성공하고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왜 실패하는가,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사회, 민간은 성공하고 국가는 실패한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난 그게 좀 약간 좀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자유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 잘 나타나 있고, 비교적 최신작인 좁은 회랑 네로우 코리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책들은, 두 가지 정도 책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한 번쯤 읽기를 권하는 일독서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 사회와 우리 제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다 증명이 된 사실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때에 그러한 제도와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천착을 해서 그 문제가 없으려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장 큰 원인이 뭐고 가장 큰 포션이 뭐냐, 이거를 뭐가 크고 뭐가 작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그러면은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해결책을 찾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남북한이 이렇게 차이를 가져왔던 그 원인들을 이해해가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토약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30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일곱 번째 나라예요. 그렇죠? 3만 불 시대에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이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는 그러한 나라, 이게 이 지구상에 일곱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일곱 번째 우리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이냐라고 할 때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해서 우리를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유엔 기구가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으로.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과 같은 현행의 대한민국의 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한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일시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는 또한 어렵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대한민국 이 남한 내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를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는 우리 여기 송도와 영종과 청라와 그리고 강화를 묶어서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우리가 한상 드림아일랜드 그 위에 있는 또 126만 평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여기를 하나의 제도 속에 또 하나의 제도, 하나의 중국 속에 또 하나의 제도로서 홍콩에 있었듯이 우리나라는 그 우리 남한 체제 내에 또 하나의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구체화하도록 제가 주문을 했고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것이 그 특별법 형태로 제정이 돼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 이 방법이 초인류를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행의 똑같은 법제 하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병원에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용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혹은 일본에 가서 시술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나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규제에 묶여서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어떤 윤리나 어떤 기준이 막아내는 이러한 틀 속에서 보다 더 자유를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스템, 이것을 장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늘 영어가 통용이 되는 영어 통용 도시를 만들자라고 했던 거고요. 일단 언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길을 달성하는 것은 이게 세컨 랭귀지를 배운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 너들은
이러한 고통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 짐을 덜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가 영어를 배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든지, 그게 아니면은 영어를 배워야만 된다면은 배워야 되는 그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글로벌화 되어가 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비즈니스 월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될 것이 영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용도시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를 얘기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수준이면은 다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이게 영어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미국에는 가도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 그래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언어라고 하는 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이 프레퀀시의 문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빈도와 기회를 늘려주는 것, 이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에 첫 출발을 했을 때는 영어를 좀 더 세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거의 감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문서의 A4지에 왼쪽은 한글, 오른쪽은 영어 이렇게 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첫째,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서에는 다 한글로 쓰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서에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중요한 보고서를 올려야 될 때는 영어로 쓰고, 한글로 다 써라. 그런데 청장한테 올리는 뭐 리포트 정도는 영어로, 타이틀 정도, 그 다음에 소제목 정도는 영어를 이렇게 쓰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채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렇게 압박은 적을 것이다. 오늘은 한 줄 쓰고 내일은 뭐 두 줄 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 나가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청장 갑질! 갑질해서 신문에 나왔어. 청장이 갑질을 한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영어 통용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급 인적 차원인 공무원도 하나도 안 한다면은, 아니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누구 보고 영어를 좀 소통이 간단한 의사소통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영어 통용도시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부터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큰 부담 없이 실시하자 해도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기자를 아니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내가 좀 불만을 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자들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공무원들의 얘기, 공무원들을 물으면은 공무원들에게서 나오는 불만이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원래 조회 시간에 꼭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취지와 맥락은 이러한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잊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의 또 하나의 도전, 또 하나의 가능성, 미래를 이끄는 비전, 초일류 도시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이 뭐냐, 우리가 인근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도시, 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확대 지정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송도의 돈을 다른 곳에 쓰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을 때에
어떤 우리 공무원이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맨하탄이 발전하기 위해서 브롱스와 브루클린 그리고 그 옆에 퀸스도 있죠. 그 옆에는 또 뉴저지도 있고 이게 교통이 됐던 하나의 시스템이 됐던 통신 체계가 됐던 같이 연결되고 발전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독야 청청 맨하탄이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그것이 확산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래성을 쌓다 보면은 모래탑이 쌓여지는 것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빈면적도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래탑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송도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청라와 영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 주변도 함께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그 역으로 왜 송도만 경제자유구역만 발전을 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단적인 예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도가 없었으면 GTX-B 노선이 놓여져야 된다. GTX-B 노선이 있었을까요? 없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GTX-B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송도만 발전할까요? 구월동 부평이 함께 더 편리해질까요? 편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가 발전한다고 해서 청라가 발전한다고 해서 영종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차별로 인식이 되고 나를 왜 거기만 그러느냐라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 발전을 통해서 다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외국 기관이 들어오면은 송도에 청라에 영종에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송도 사람만 영종 청라 사람만 뽑습니까? 인천에 있는 사람이 주로 혜택을 보죠. 학교가 생겨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그 명확한 철학을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성장을 하는 이유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모래탑이고 모래탑이었습니다. 모래탑을 쌓아 올릴 때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밑면적도 함께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는 반얀트리 정신으로 묻고 싶었었습니다. 그건 나중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데 지금은 뭐 다 나왔습니다만 송도 유원지일 때 그 다음에 인천 내항 그 다음에 강화 지역 이쪽까지를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적인 그런 소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린 것은 초인류 도시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에요. 6809에 대한 협상, 6809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지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머지않은 시기에 좀 세상에 알려지고 드러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항상 think outside the box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틀 밖에서 틀을 뛰어넘는 사고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전혀 새로운 컨셉들을 집어넣어가면서 6809를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타워 이 부분은 내 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그러나 내가 전에 청장, 5대 청장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방식으로 했었으면 이미 결론 다 내가 내고 이미 다 추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금씩 더 시간을 템포를 이렇게 늦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아요. 저거를 바라볼 때 저게 풀리지 않는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야 풀어간다는 것도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 방향대로 가야지 라고 하면은 그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전에 청장을 할 때도 들었어, 듣기는. 근데 듣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 다시 답이 없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은 이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법을 내라 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 거야. 자꾸 촉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담당자와 팀장과 과장과 본부장과 해서 자꾸 내보려고 하겠지. 그 답이 별 신통한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말했듯이 신통한 수가 있었으면은 그 무슨 수가 있었으면 이미 13년 전에 나왔겠지. 13년 그 안에 나왔겠지. 그게 그 방식대로는 안 되니까 13년 동안 안 나오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런 거야,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할 시간을 나는 충분히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이번 달은 결론을 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라고 할 땐 내가 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얘기하라. 그렇죠. 그것이 없다면 정장의 방식을 수용을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809 문제, 그 다음에 청라 시티 문제, 그 다음에 영종에는 아이포스 힐 문제, 그 다음에 국제학교 문제가 있죠. 국제학교 문제, 이 문제들을 거의 다 윤곽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꼭 들어오려는 데가 뭐 6~7개가 됐었고 그 중에서 4개 정도, 5개가 상당히 잘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실무 부서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외국인들을 다 확보할 수가 있다면 이게 청라 영종을 다 해서 이번 기회에 국제학교를 집어넣어서 이제 국제학교 이 국제 도시가 되어가는 하나의 그 발판을 확고한 발판들을 마련해 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것, 그렇죠? 현안들을 지금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내야 된다. 위로는 원칙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목전에 있는 실천적인 이런 사업들을 풀어가고 성공시키고 매듭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길들을 닦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이제 이게 3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는데 3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협약을 통해서 2억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캠핀스키가 바로 1993년, 30년 전이죠. 93년에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던 바로 그 호텔입니다. 캠핀스키에서 했고 그래서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신호탄을 올렸고 그 다음에 몇 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준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치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만 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안타까운 경우는 자기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자가 듣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다 하고 보고 안 되고 그냥 끝나. 그냥 나중에 통해서 들으니까 그게 아 이게 충분히 가능하길 또 뿐더러 이거를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쪽하고 연결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그거를 리젝트를 시켜버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실무자의 역할은 뭐냐? 실무자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독재예요. 독재. 독재야. 그래서 그건 성실하게 실무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이것을 보고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보고가 꼭 이루어져서 위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꼭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판단과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구조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항상 그런 거죠. 그 실무자들은 말은 않지만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늘 불만과 공통된 그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지죠? 이 말을 꼭 상사 앞에서 하고 싶은 거야. 말을 못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본부장이나 기타 뭐 저기 얼마 있다가 가잖아. 다들 우리 국장 본부장들이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본부장들 빼고는 대체로 1년 있으면은 얼마 있으면 다 가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 남아서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이거 책임은 내가 지고 감사 내가 받고 징계를 내가 받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이 얘기를 실무자들은 그렇죠. 부글부글하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 둘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판단과 결정에 대한 부분은 그거 한 사람들이 지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구조를 어디다가 문서에다가 남기면 돼요. 문서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실무자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다 저기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다 물건 나갔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다 했었어요. 그때 세브란스 병원을 딱 협약을 해가면서 거기다 썼어요. 내가 쓰라고 했어요. 이 사안은 청장의 지시상으로 청장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쓰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문서를 찾아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청장, 차장, 본부장, 과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장으로서는 과장, 본부장으로서는 본부장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임기제로 들어왔던 공무원이 그때 인천시에서 시장 주재하에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그게 한 12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됐을 거예요. 12년 15년 됐었겠다. 그때에 얘기를 하는데 그 임기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어. 저는 일반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하고 공직하고 차이점을 저는 뼈저리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귀가 쫑긋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이러더라고. 회사는요, 이거 하라 해서 그 지시하면은 그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진대.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지시는 하는데 책임과 감사를 그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저게 핵심적인 말이겠구나 싶었어. 핵심적인 말.
그래서 물론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들어가면 복잡한 사연들이 많지. 이게 실무적인 보조를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냐,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려야 될 또 하나의 난제들이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하고 판단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무적으로 무슨 파악을 한다든지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무슨 법령 바뀌었는데 바뀐 게 전부 다 이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포에니 전쟁을 읽어가면서 그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한니발 장군이 전쟁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장군으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장군이 한니발 장군이야. 이 전략과 전술과 이 전사에 있어서. 그런데 한니발 장군이 칼을 타고 해서 출발해서 저 위로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이 스페인 땅이죠. 그쪽을 가로질러서 이탈리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공격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리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로마 쪽으로 내려와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 그 고된 여정, 이거를 그 장수들을 데리고서 로마에 가서 싸우는데 쉽게 거기서 멸망을 안 해. 그 쉽게 지질 안 해요. 로마에 들어와서도 몇 년간을 다 싸웠다. 저기 로마 쪽에 와서도. 그래가면서 어떻게 한니발 장군이 저 부대들을 이끌고 저렇게 오랫동안 싸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오노 나나미의 평가예요. 시오노 나나미가 평가한 것을 보면은 한니발 장군이 장수 한 명 한 명한테, 장수라든지 그 병사들한테 내가 칼을 타고다. 내가 칼을 타고다. 내가 없으면 이 군대와 이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에 대한 그 책임감과 본인에 대한 그 중요성을 심어줬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은 이제 시오민 나라매적인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만은, 저는 실제로 하나 경험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팀장을 3년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획팀장을 2년을 했습니다. 기획팀장을 2년을 했는데, 2004년 5년을 했는데, 4년 5년 동안에 제가 출근 시간이 7시였습니다. 저만 7시가 아니고 직원들이 다 7시, 7시 15분까지는 다 나와요. 그리고 7시 반에 아침 회의가 시작됩니다. 7시 반에. 그리고 퇴근 시간이 보통 10시였고, 밤을 새는 날이 허다했었어요. 밤을 새는 날이. 뭐 2, 3일, 3, 4일까지 다 이렇게 새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2년간을 했어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7시 반에 회의를 하고 시작을 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돼서 밤 10시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천시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청장하고 일을 해가면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뒤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아.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새벽 7시,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2년간을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였을까
라고 내 스스로도 놀라고 자꾸 되짚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짚이는 부분은 그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기획팀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들이 인천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알아. 그런 자긍심이 있어. 자기가 일을 가장 잘한다고 말은 않지만 그렇게 스스로들 생각해. 두 번째, 이거 내가 없으면은 내가 아니면 인천시 망할 사람처럼 일들을 해. 자기가 시장이야. 자기가 온통 인천시를 걱정하고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이거를 못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한니발 장군 하에서의 그 직원들, 그 병사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소중한 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명이 잘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정확한 정보, 정확한 자료 이런 것들이 함께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업과 조화,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충만한 자신감과 또 자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중요성, 내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고 인천시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일을 해나갑시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청년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원례주회라요. 좀 다 같이 원례주회 끝나기 전에 큰 박수를 같이 치면서 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오신 자신과 동료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교육 있겠습니다. 저기 직원분들 거기 나가시면 안 돼요.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이게 법정교육인데 거기 나가시게 하면 어떻게 해. 법정교육 다 받도록 돼 있는 거잖아. 화장실 가는 건가?
화장실 가면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영 소방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최근에 저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에서 굉장히 예기치 않게 다수의 한 100여 명, 2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고를 2022년도 그 할로윈 때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100명의 청년들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죽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안 그래도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 관심도가 이 높아져 있던 상태에서 더욱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경제자육청에 오게 됐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제가 원래 명강사는 시간이 한 시간 있다고 해서 한 시간 다 하면 명강사가 아니죠? 네. 빨리 끝내주는 강사가 사실 명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핵심만 집어드리고 가려고 해요. 우리 조금 오래 앉아 계셨을 텐데 한번 좌우로 몸 한번 비트시면서 네.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번씩 이론 교육 정도는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는 이론을 많이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는 한 번의 실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면 제가 이렇게 마네킹 가져와서 실습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론만으로도 조금 생생하게 잘 기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보시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이게 응급처치, 응급 상황에서 내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해야 될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건 맞죠.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 모두가 그 환자를 도와줄 수 있게 그런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 교육의 목표는 맞지만 내가 일생일대 살아가면서 이런 심장이 멎은 응급환자를 만날 경우가 한 건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한 분도 못 만나시고 이제 일생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살아가면서 한 명의 그 응급환자를 만난다면 그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교육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교육부서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제 구급대원으로도 이제 구급차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한 10건의 심정지 환자 출동권을 나가면은 8건 정도는 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 혹은 내 배우자, 아이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나는 그 환자가 우리 가족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 필수적으로 잘 들어주셔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자, 환자가 왔으면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될 텐데 왜 일반인한테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냐 이렇게 하시면은 그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에 있어요. 이 심정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딱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심정지의 골든타임?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짝 들었는데 30분 하신 분 있고 4분 정답 20분 말씀하셨죠?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요. 4분이에요. 4분. 4분의 시간을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가서
막 흔들어보고 하는데도 벌써 1, 2분 정도 소요되시고 119 신고하는데도 1분 정도 소요되시죠? 그럼 벌써 3분이 지났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어머어머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도 시간이 금방 4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심정지는 말 그대로 우리 심장이 멎으면 이 사람은 사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사망한 사람한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발견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4분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냐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뇌가 들어있는 사진이 4개가 있잖아요. 지금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시간이 우리 평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이 사진은 뇌 손상이 없는 상태시고 우리 몸에 우리 평소에 이제 숨도 쉬시고 활동하시잖아요. 이 내 신체 안에 있는 산소랑 영양분을 쓰면서 이 몸에 있는 뇌가 4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우리 피부는 다치시면은 나으시죠. 근데 뇌세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뇌손상이 진행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뇌가 망가지면 지금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수업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끄덕끄덕 반응도 하시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다친 분들 한쪽 팔다리 편마비 생기시기도 하시고 또 심해지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단계인 뇌사 단계까지 가시면은 침상에서 계시다가 결국은 사망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급대원은 신고하시고 나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7분 정도 만에 도착을 한다고 해요. 구급차 혹시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사이렌 울리면서 엄청 빠르게 가는 구급차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경광등이 안 켜져 있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으면 안에 환자분은 안 계신 상태시고요. 저희가 이 출동 지령을 받아가지고 응급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차를 다 비껴나가서 갑니다. 그런 속도로 가는데도 한 7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그 초기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멎어있는 심장을 외부에서 우리 손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게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심장에서 이 머리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시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누를 때마다 굉장히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애써 이렇게 올려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쪼로록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는 절대 가슴 압박을 시작함과 동시에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심장이 멎어있는 사람인데 선생님들께서 눌러주시면서 가슴을 뛰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중간에 멈추시면은 다시 심정지,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조금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랑 번갈아 가면서라도 그 중단 없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매번 그 교육 받아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의식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럼 의식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알려주죠. 의식이 없다는 게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의식이 없다. 약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의식이 없다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는데 표현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식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다 의식이 있으신 거죠? 지금 끄덕끄덕 하셨죠? 반응하시고 또 말씀도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제 상호 이 작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의식이 있는 상태세요. 그럼 반대로 의식이 없는 거는 자발적으로 눈도 뜨지 못하시고 눈 깜빡깜빡 이런 걸 못하시는 거고 움직임도 없으십니다. 당연히 말씀하시거나 소리를 내지도 못하시겠죠.
이 상태가 바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은 우리 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가서 이 자극을 주시면서 확인하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 쓰러지시면서 그냥 손이나 팔다리를 잡고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의식이 있지가 않으셨죠. 이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랑 이 척추를 엄청 꽈당 세게 부딪히면서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확인하실 때 흔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하십니다. 한번 우리 손바닥 쫙 뻗으셔가지고 앞으로 두 손 뻗쳐주시겠어요? 네, 그쵸? 이렇게 손을 하신 다음에 그 환자의 이 어깨 부분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살살 두드리면 이분이 혹시 자고 있는 상태인데 자는 분도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힘을 주셔서 팡팡 세게 두드리십니다. 얘기하시겠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우리 집이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엄마, 눈 좀 떠봐!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당연히 응급 상황 중에서도 초응급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필요한 게 119예요. 119.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구급차가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119에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 여러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인적사 이렇게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려야 돼요. 우리 체크무늬 입은 선생님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 뒤쪽에 베이지색 선생님 옷 입은 선생님은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라는 식의 이 인상착의를 조금 설명하시면서 지목을 해서 딱 역할을 부여해 주십니다. 신고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자, 엄청 중요한 단계예요, 여기가.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 우리 누워있는 자고 있는 사람 옆에 보면은 가슴이랑 배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숨을 쉬시죠? 그쵸? 근데 우리 그러면은 숨을 안 쉬면은 움직임도 없고 코나 입에서 바람도 안 나와서 숨을 안 쉬는 게 엄청 쉬워요. 근데 문제는 숨을 이상하게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호흡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심정지일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약간 딸꾹질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쉬시는 분도 하면서 가슴이나 배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또 두 번째 예시입니다. 뭔가 이런 호흡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 같이 약간 쉬시는 거죠. 몰아 쉬듯이. 이런 두 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호흡은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호흡, 바로 임종 전에 호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 과연 수면 무호흡증인지 딸꾹질인지 그럼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앞에서 우리 확인했던 자극 주면서 의식하는 단계, 확인하시는 단계였죠. 의식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숨 쉰다. 그럼 바로 이 환자는 심정지 환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호기 두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셔가지고 119 신고하실 때 의식은 없는데 숨은 잘 쉬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거 차이점만 구별하셔도 훨씬 이 심폐수행술 하시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 확인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로 가슴 압박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 가슴 압박에는 필요한 게 이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바닥 펼치셔가지고 쫙 펴보세요. 이때는 지금 이 팔에 팔꿈치를 구부리지 마시고 팔꿈치까지 쫙 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팔꿈치는 막대기가 돼서 절대로 구부리지 않습니다. 두 팔을 다 쫙 펼치신 다음에 네, 그쵸. 하고 계시죠? 손등 위에 한 손을 포개세요. 이 상태에서 이 손바닥 전체로 누르면 완전 초급 하수예요. 그럼 제가 고수의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손바닥 중에 여기 부분, 여기 손꿈치라고 불리는 이 부분으로만 가슴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손끝을 살짝 꺾어서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네, 꺾어서 위쪽을 꺾으시면 당연히 꿈치가 좀 더 튀어나오시겠죠? 이 꿈치로만 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누르시는 거고, 네,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십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당연히 막대기가 되었으니까 팔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상체를 움직이시면서 가슴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한번 이 모습을 볼게요. 지금 이분이 정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계시고 가슴을 누르실 때 팔을 쫙 편 상태로 지금 누르시는데, 자, 그럼 어디를 누르시냐? 심장이 가슴에 있긴 한데 가슴의 좌측, 중간, 우측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실게요. 심장은 우리 가슴의 왼쪽에 있다. 자신 있게 들어주세요. 네, 심장은 우리 가슴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가운데 있다. 네, 가운데 있다랑 좌측에 있다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답은 심장은 우리 가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고요. 왼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노래 가사에 왼쪽 가슴 뭐 이런 가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를 눌러주실 건데 심장의 위치는, 자, 보이시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뼈를 이 명치부터 가슴뼈 여기 집어보세요.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아랫부분에 딱 절반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어렵죠. 이게 내 몸이니까 명치도 만져지고 뼈도 만져지고 해서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리냐? 원래는 예전에는 이 양쪽 이 유두선 중간 부분을 누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개그맨 유재석 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 나오죠? 유재석은 한 이쯤에 있어요. 양쪽 유두선 중간이. 그러면 심장이랑 많이 먼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 선생님들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 이 지점이 양쪽 유두선 중간 정도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손바닥으로 여기 지금 알려드린 손꿈치로 누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손꿈치로. 그래서 지금 자세를 보실 건데요. 팔은 막대기로 딱 하셨는데 이 팔과 이 땅이 정확하게 수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누르실 때 내가 엉덩이에 다리를 이렇게 붙이시게 되시면은 이 각도가 한 60도에서 70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힘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앞으로 좀 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각도가 좀 안 나와도 힘으로 잘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힘이 약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더욱 이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인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상체의 몸무게로 누르시면은 수월하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누르냐? 가슴에 있는 이 갈비뼈 아래쪽에 있는 심장까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 길이 요만큼 눌러야 돼요. 이게 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깊게 눌리겠죠? 그래서 깊게 누르시다 보면은 당연히 뼈가 오도독하고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뼈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데 심장은 안 뛰면은 영원히 이제 안 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절이 돼도 상관없이 그냥 누르시고 속도는 1초에 2번 속도로, 왜냐하면 1분에 100회 정도는 우리 심장을 뛰게끔 해줘야 되니까 1초에 2번 속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속도로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팔만 쫙 뻗어서 정확한 심장 위치 잡으신 다음에 1초에 2번 속도로 꾹꾹 누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선생님 수업 받으셨을 때 30대 2 뭐 이런 식으로 받으실 때 배우셨나요? 그 앞쪽에 지금 머플러 하신 선생님 배우셨을 때? 아니세요. 그냥 계속 누르는 걸로 배우셨어요? 최근에 들으셨나 봐요. 왜 예전에는 30번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맞으시죠?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호흡은 빠졌어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입 대 입으로 호흡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해서 이제 호흡은 안 하시고 가슴 압박만 계속 하시면 되셔가지고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슴 압박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압박을 멈출 수 있는 때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때만 중단하셔야 되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가지. 호흡을 할 때, 그죠?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호흡을 하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중단하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19 오면 당연히 멈춰도 되죠? 119가 할 거니까요. 자, 두 가지 남았습니다. 네, 눈 떴을 때랑 호흡할 때 의식 확인이 됐을 때 하나로 같이 정답이시고요. 그 제세동기가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세동기가 왔을 때도 계속 가슴 압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세동기에서 사용하시다가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라는 이 음성 지시가 나왔을 때만 손을 떼시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제세동기를 붙이시는 중간에도 계속 가슴 압박은 지속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을 때예요.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겠을 때는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의사가 이 사람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판단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내가 만난 이 민원인에게 가슴 압박을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경우가 딱 세 개 정도밖에 없겠죠. 첫 번째, 119 왔을 때 중단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의식 돌아왔을 때 중단하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힘들 때 중단하시면 되시는데 세 번째는 대부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가슴 압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심폐소생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봐 혹은 내가 잘 못해서 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교육을 받으셔도 다시 다음번에 나가서 그분을 또 뵈서 하실 수 있겠냐 그러시면은 자신 없다고 하세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분한테 가슴 압박을 하지 않으면 하셨을 때보다 이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게 숙련자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이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은 되세요. 무조건 저희가 요새는 미국이나 이런 뭐 영국이나 좀 이렇게 이 교육 자체가 많이 활성화된 곳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한 70% 정도가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처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5% 정도밖에 안 한대요.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도 저희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환자가 생기면은 꼭 반드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뭐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은 뭐 화재 관련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소방이 궁금한 거. 만날 일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쵸? 저 소방관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요.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